부모를 잘 만난 것으로 고생 안 해서 클 때 고생 안 하고 이제 아버지가 애놈들을 하는 거는 반대라. 주자수 들어왔어, 팔뚝수 거기서 와가지고 그게 저 옷그릇을 안 받치네. 이놈들아 날 죽이고 가자. 아니 누구를 죽였어요. 나는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너네는 그걸 다 보내다 여러 수십 줄로 밤에 수십 줄로 파가지고 그 너네다 보다 누가 거기서 미루고 해. 그래갖고 아버지가 잡혀간 게라. 한번 내가 미래를 갔는데 내가 인형 따라서 갔는데 아이고 아버지가 막 붙어온 치는 게 내가 여기 올 자리가 아니니까 다시는 오지 말. 다시는 오지 말더라. 그냥 후 치는 게 이제는 와도 나 보지 않을 끼니까 절대 이거는 오면 안 된다. 며칠 후에 이제 와가지고 아가씨 일본 공장에 일본 가가 샘님 말이 맞는 공장 그 공장 가서 한 2년 내지 2년 반만 고생하고 나오시면 됩니다. 그래 그러면 내가 가는 날 아버지가 풀이 나온다 이래. 그래 그걸 믿었지. 내가 한번 믿고 고생 좀 하소. 그래갖고 내가 자칭을 해갖고 간 길에 나는 이제 그 자갈자수 내려가지고 스마라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스마라 거기로 이제 13명 그러고 이제 갔다. 그래서 그때서 내 일본땅이 아니고 먼 나라다. 장교는 오더라고 술로 잔뜩 쳐먹고 그게 뭐 벌벌 떨릴까 아이가 이랬다서 그 가는 데서 아무튼 내가 제일 나이 어렸어. 그래갖고 이제 강간을 당한 게지. じっとしてねえと腕へし折るぞ。じゃあ、ちゃっこんじゃ、く、さんべあんるらごめん、もう、ばらんごさんけ。あぴんるちゅうの。くれあこいるぜそ、こまいちゅんどいでっぷりんげや。はぁ、もう、そっちゃどへやるそうこ。とよい、いろいろら、なんともね。줄을 서가지고 아, 옷도 안 벗고 그날 여기다 다 그거 거이 누구 왔다노가 정말
この豚野郎がよ、あ、何か言ってみろよ、何かよ。ああ、また言っちまったのか。少しは我慢しろよ。洗濯にインドネシア野郎に頼めば薬を持ってくのか。まあ、けあまり中国も狙う買ったこのボトプリでいけくれちゃう。チャンネル資源おじんなんか。それで薬飲んで。그 큰 기라 말라리아 먹는 거 그 약을 40알로 내가 구했는 게 두 개씩 세 개씩 그렇게 한국 사람이 군인이 아니었다 그래갖고 내가 못하고 그걸 한목팔이 그랬는데 그것도 죽는 것도 막내로 눈 죽었더라 3일 만에 깨어났어 아이고, 검사하러 갔다. 병원이 야전 병원이 부대 안에도 있고 또 이제 따로 또 병원이 이렇게 큰 데가 있어요. 그 나가면 그 인도네시아 원주민들 그 사람들을 보면 그리 반갑고 그렇더라고. 그 막 얼굴이 까먹어도 그래도 반갑고 이 남자들만 보다가 그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막 커지겠어. 어이 어이 서게 그러고 나서 우리는 손댄 줄 몰랐는데 13명이 가가지고 3명 죽었네 3명 죽고 나머지 10명은 이제 방공 그 방공 하나에 다 들어갈 수는 없거든 이게 며칠 만자 되고 방문 난지 알고 본게 거기다 매장 시켜드린 게라 10명 중에서 이렇게 4명이든가 3명이든가 방문호에 몸충 들어가는 중 한국 군인이 그 부대에 저 그 장교들 빨래 가지러 오는 사람이 있어. 그거는 인도네시아. 그 편에다가 그 한국 군인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. 연합군한테다가. 그래, 이걸 빨리 보내주라. 그래갖고 연합군이 쳐들어온 게. 근데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는 죽었어. 방공을 들어가. 싸워! 내가 고아가 돼버린 게라 아버지도 돌아가셨지 어머니도 돌아가셨지 또 하인들도 전부 다 물불이 다 흩어져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제 그 아편을 뗐다 4-5개월 걸렸다 이 아편 떼는데 그래갖고 나 혼자서 우리 집에 이제 난제나 오래된 게 오나 목숨만 부지하자 목숨만 살면 내 몸을 뺏어가도 내 마음만이나 뺏어간다 그런 정신으로 내가 살았지